그냥 우리끼리 간단하게 뭐 먹자. 보쌈 족발. 족발이죠? 족발. 족발? 네. 족발이요. 보쌈이 낫지 않냐? 왜 먹어? 진짜 못됐다. 아니, 아니 입을 열 때마다 욕을 먹고 있어. 아, 진짜. 둘 다 시켜. 그러니까, 둘 다 시켜. 그러니까 본인이. 둘 다 시켜. 아, 정답인데, 야. 오늘의 어록 둘 다 시켜. 둘 다 시켜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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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배고팠을 텐데. 오늘 좀 바빴잖아요. 그러니까 한 끼를 못 먹어요. 못 먹고 집에 먹는 거예요. 먹어도 되네. 어, 드세요. 이거 시계 안 쓰잖아, 원래. 근데 세븐이 콜라는 안 시키시네. 일곱 명의 콜라 하나. 이게 뭐야? 저 콜라가 한 병 있는 거예요? 아, 콜라를 안 먹어요. 저 가운데 있는 권수현 셰프만 콜라를 먹어요. 아, 정말? 아니, 저렇게 놔두니까 한 명밖에 못 먹죠. 원래 더 큰 게 있었으면 더 먹을 수 있었는데. 물이라도. 가게 콜라도 있을 텐데. 뭐 먹게 하는 거? 다들 고생 많으셨는데 또 막 바쁜 거 대비 또 그렇죠? 아쉽죠? 네, 네, 조금. 4시에서 6시 반 사이? 어쨌든 그 시간대가 우리한테 BEP는 어쨌든 저녁 때는 찍어주니까 그때가 저희한테 유일한 수익선이거든요. 어머머머. 아예 그냥 우리 영업 시간에 맞춰. 피자 금방 식거든요. 그럼 저 딱딱해지는데. 빨리 먹어야 돼. 어? 구라진 거. 좋다. 아, 배고픈데 왜? 아, 맞아요? 배고까지 많이 먹어. 배고까지 많이. 저는 셰프님이 시켜준 건 빨리 먹고 저는 빨리 가요. 저희 셰프님은 마이웨이예요. 그러면 마지막 숙제. 인테리어는 진짜 아닌 것 같아. 10개만 시한토 보자. 그러네. 10개요? 10개. 맛이 뚝 떨어지겠네. 저 얘기해보면 네. 저희 앞에 계셔있는 셰프님 사진 있잖아요. 그거 말고 이제 좀 다른 걸로 좀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저걸 바꾸자고? 포토존으로서의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. 그렇지, SNS 인증해야 돼. 제대로 못하고 있다. 저거 나름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제 생각이구나. 아무도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죠. 아하. 근데 진짜 다 안 보고 간다. 아하. 아무도 안 봐요. 어머, 하늘을 보는구나. 먼 하늘을 보고 간다. 와, 저것도 몰랐던 사실이다. 근데 안 보면 사실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? 조금만, 한 반년만 더 가보겠습니다. 우선. 아, 반년만 더 가보고 그때. 와우. 알겠습니다. 아, 제가 답답해서 바꿔주고 싶어요. 아, 정말? 약간 재밌는 캐릭터로 만든 거긴 한데. 어디가 재밌어요? 저렇게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게 너무 재밌는데요? 꿀잼. 저기 대문짝 하나 사진은. 저거 나름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어떤 미쳤나봐 얘네 진짜. 미쳤나봐 얘네 진짜. 외면을 하네. 진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. 너무 지금 이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셰프님 모습은 자체는 좋은데 그 뒷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약간 조금. 아, 근데 저 말을 진짜 착하게 한 거야 저게. 부분은 안 보니까. 전 이번에 인테리어 바꿀 때 통일감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. 컨셉이 없이. 아니, 사진. 그러니까 거기에 달려있어요. 이게 딱 무슨 세련되고 2층 아름다운 2층 집에 뭐 맛있는 돼지고기 컨셉이면은 저걸 빼야죠. 근데 요즘 뭐 트렌드에 맞춰서 뉴트로 약간 촌스럽고 약간 좀 이렇게 사람들 편하게 와서 이렇게 즐기는 장소면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셰프님 이미지가. 세련된 거랑은 아니라서. 거야? 그러면 의견이 뭐예요? 인테리어를 컨셉을 먼저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뛰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지. 무턱대고 뛰었다가는 또 뭔가 니가 가장 찝찝한 거 있잖아. 권력가기 시즌이죠.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. 나는 항상 출근할 때면 저거 사진을 꼭 땄거든.
저도 제담을 닦은 적 있어? 네, 좀 있습니다. 지워지라고 닦은 거? 저도 닦아요. 진짜로? 밖에, 네, 밖에 야외 청소할 때마다 물 이렇게 뿌리면서. 커비줄, 커비줄. 오 마이 갓. 아, 진짜. 저게 시강이네. 수고도 많았습니다. 사진 얘기 때문에 많이 다운되신 것 같아요. 저 얘기만 안 했어도.